특별 전시의 주제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사진가 개인의 신념과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류 보편의 신념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사진의 제 장르 가운데서도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고 인간과 공감하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고 그 촬영하는 장소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큐멘터리 사진가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성인데 그곳에 가서 그 역사적인 현장, 현재 진행적인 상황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진가로서의 신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진가의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파트로서 세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 바로 감상자들은 늘 느끼는 그런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최소한 우리가 이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환경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신념이 이 전시장에 어떻게 공감되고 동조되는가 하는 걸 저희는 전시 기획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번 그 주제 전시는 11개국 18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요. 사진작품 246점과 영상작품 2점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250점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 전시는 저와 뉴욕 소재의 유명한 사진교육기관이죠. ICP,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의 교육장을 역임하신 엘리스 몰리와 함께 2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들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작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교감 그리고 동의하여서 저희가 작가를 골랐기 때문에 작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 특별 전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라고 제가 감히 부제로 붙었는데요. 월드 비전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18명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동시대에 대한 우리 시대에 대한 탐구의 과정을 떠났고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사진의 의미, 가치, 다큐멘터리적인 의미,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